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됐다는 뉴스가 지난 한 주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해왔던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거진 정자 기증 출산 그리고 비혼모 논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잠시 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미디어 비평에 인권 감수성을 얹어서 들여다보는 김원경 소장과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 관련한 논란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네,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네. 그러자 이게 정자 기증 출산, 그리고 비혼모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네. 이 사유리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출산하기가 불가능했다. 불가능했습니까? 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절반의 사실 혹은 뭐 대체로 사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는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하고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다. 네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네.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즉 비혼이라고 하던데, 네네. 비혼일 경우 또 한 가지는. 네네.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네. 네. 살펴봐 주시죠. 우선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네. 그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은 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거죠. 근데 이 법에서 미혼인 경우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에 당시 미혼이었던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그게 벌써 2008년이었군요.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유리 씨는 왜 이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고 한 걸까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05년에 그 황호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관련 범죄나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 네, 마침 허수용 씨가 1월에 출산하셨는데 그해 생명윤리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그 감독이 좀 엄격해졌고요. 그러면서 난자 제공이 수준이 가능해졌지만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미혼인 경우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이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이 보조생식술이라고 합니다. 의료계에서. 예. 그리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보조생식술 종류 중에 이제 정자공익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조생식술의 대상이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하고요. 또 난임은 기준이 있는데요. 규정이 있는데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부로 한정한 거죠. 법에서는 부부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를 사유리 씨처럼 정자를 네. 기증받는 행위를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보조생식술의 대상은
부부다. 네. 네,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미혼일 네.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면은 오히려 이런 경우를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현재 분위기는 더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또 이런 규정과 함께 또 의료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윤리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윤리 지침을 보면 산부인과 대한 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모두 생식술 지침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정자부인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산부인과의 예를 들어 이런 보조 생식술, 정자기증과 네. 같은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부부 동의의 어떤 사인 같은 걸 받나 보네요. 네, 사전 동의를 받게 되죠. 거기에다 수락하고 동의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여야 되고 게다가 양쪽 모두 수락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러면 남편이 네.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예, 의료기관에서 동의할 사람이 네. 없으니까 네네. 사실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쉽지가 네. 않은 상황이군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혼 혹은 비혼인 분이 정서를 지정받아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뭐 이런 게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OECD 대부분 나라에서 비혼 여성이 배우자가 없이 인공수정을 출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OECD 대부분 나라에서. OECD 대부분의 네.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예, 네, 네, 네. 네, 대부분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난 1월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최수정 등의 난 불임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생물유리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프랑스에서 뭐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주요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의 최수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규정도 규정이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의료기관이나 아까 산부인과 학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데서 법 규정 자체를 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겠지만 만혼, 결혼을 아주 네. 늦게 하는 추세가 뚜렷하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 자체도 떨어지면서 네. 사실은 인구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네, 이게 좀 국가적 시책을 국가적인 부분을 이제 개인한테 적용하는 게 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네. 어쨌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혼외 출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최저 국가입니다. 네. OECD뿐 아니고. 네. 네.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 비율은 1.9%인데요. 일본의 2.3%, 터키 1.8%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여론이 워낙 인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정치권이나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비혼 출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터부시 되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네. 좀 뭐 불이 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생각보다 건강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팩트 체크해 볼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관련이네요. 네네. 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관심과 많은 기대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화이자,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사가 그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서 90%가 넘는 효과를 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관심 모았고요. 고조에서 미국의 모더나 사에서 또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어제는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90%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화이자사나 모더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mRNA를 합성해서요. 이를 몸 안에 주사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코로나19의 모습으로 항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이 보급되면 바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그 부작용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가 화이자사의 백신의 경우 이 보관과 운송할 때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또 모더나의 경우는 뭐 다행히 그나마 나은 게 이 영하 20도면 저희 가정용 냉장고 냉동실온도랑 비슷한데요. 네. 이 정도 기록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고요. 또 현재는 아직 이게 대량 생산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가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모든 한국이나 모든 인류가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도 아직은
임상시험 규모라는 게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맞는지 또 그 부작용이 다 나온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RNA 방식의 RNA 백신이라는 거를 전해주셨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 RNA 방식은 국내 생산 공정에 적용이 어려워서 이게 뭐 사실 생산하기도 어렵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데요. 최근 한 경제전문매체가 해외 백신 국내 유통 생산도 어려워 K-바이오 지출 하락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을 네. 냈는데 네. 이게 그 한 금융투자사의 그 제약 바이오 보고서 코멘트를 이용한 보도인데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으로 생산 공정에 바이러스를 배양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백신 원액 위탁 생산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같은 매체가 그 전인 지난 2일에 한 제약회사의 mRNA 치료제 백신 신사배 진출하는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전제로 수주를 따낸다면 이 모더나 등이 만들고 있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내년까지 mRNA 백신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기술이라 기술 이전 이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주만 한다면 위탁 생산도 가능하다. 그럼 국내에서도 네.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 보통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밖에 mRNA 방식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의 위탁 생산의 경우에는요. 많은 제약사들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이 생산되면 이제 만들기도요. 아니면 또 임상실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국내 한 제약사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호흡물질 중 유일하게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상태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에 식약처로부터 임상 허가를 받았고요. 4분기 중에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단계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내년 하반기에는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그 요즘 이제 탈원전 관련한 논란도 뜨거웠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네. 예, 이게 사실 낯설지가 않은 주장이긴 한데 전에도 나왔던 거죠? 네. 이번에도 세 분 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잘못된 영화를 보고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 모든 것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서 출발했다.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거나 논평을 했는데요. 네.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3년 전이요? 네. 3년 전에 이미 저희 매체를 통해서 팩트체크가 됐고 다른 매체도 했고요. 이를 보면 저희도 이런 가끔 반복되는 가짜뉴스를 보면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저희도 좀 가끔 놀라고 있습니다. 자, 3년 전에 하셨지만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한 번 더 팩트체크해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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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뉴스톱에서 지난 2017년 10월 11일자 기사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또 2년 뒤에 비슷한 내용이 또 이게 루머가 돌아서 KBS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예, 결론은 둘 다 거짓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정진석 의원 등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네. 다 거짓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거짓으로 판정한 근거는 뭐예요? 네. 간단한데요. 문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패배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인데요. 네. 그 당시 공약에도 탈원전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한 게 2016년 12월 7일이고요. 이미 4년 전에 탈원전 공약을 한 거죠.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요. 뭐 이러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뭐 사실은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영화는 2016년에 개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나왔던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을 했다. 네네. 그러니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네, 그 최근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이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영화 한 편 본 뒤에 보고 나서 갑자기 탈원전 결정이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두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런 비판은 좀 팩트에 기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전에 이미 팩트체크됐던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심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팩트체크 코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